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미친 듯이 개조를 한이 기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기타는 원래 팬더의 59 리이슈 기타였고요. 그냥 블랙에 이제 하얀 픽카드랑 싱싱싱 정말 일반적인 그냥 스트랩 기타였는데, 애초에 제가 이 기타를 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개조를 한번 해보려고 괜찮은 가격에 올라왔길래 바로 샀었던 기타인데,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헤드머신도 락킹 튜너로 다 교체를 했고요. 이 기타의 모든 하드웨어는 금장입니다. 이 블랙 골드 컨셉을 만들고 싶었어서 전부 금장으로 다 바꿨고, 그다음에 너트도 터스크 너트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 쪽으로 오면 픽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조합인데, 여기 앞에 두 개의 픽업은 롤라에서 나오는 파이어버드 픽업입니다. 그래서 소리 특성은 쉽게 표현하자면 싱글 코일과 미니 험버커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되게 브라이트한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싱글 코일에 가까운, 그리고 좀 어택감도 많이 살아있고, 그래서 그냥 클린으로 한번 들려드리면, 가운데 포지션. 그다음에 미들 포지션. 이런 소리인데, 제가 이 픽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저는 싱글 코일에서 나는 그 노이즈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런 모니터나 조명 때문에 싱글 코일은 특히 무대에서도 그렇고 노이즈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랫의 어떤 싱글 코일스러운 소리는 쓰고 싶은데 노이즈 때문에 좀 꺼리게 되는. 그래서 노이즈레스 픽업도 많이 알아봤는데 뭔가 좀 특색이 없다고 해야 되나? 노이즈리스 픽업에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안 가서 파이어버드 픽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상으로는 험버커입니다. 그래서 노이즈는 없어요. 그냥 일반 험버커처럼. 근데 톤은 약간 싱글 코일처럼 나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서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바로 구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오버드라이브를 걸면 익숙하면서도 이 픽업만의 색깔이 있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노트 오버드라이브를 걸면, 그다음에 가운데. 그다음에 미들 픽업. 구조상으로는 험버커인데 되게 싱글 코일스러운 소리가 나고, 혼자서 노가다 해가지고 결국엔 장착을 했습니다. 라우팅도 제가 혼자 하고. 그리고 이 픽업 자세히 보시면 픽업의 테두리에 링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 P90 픽업 커버를 가운데를 또 잘라가지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따로 파는 것도 있는데 직구로 해야 돼서. 아무튼 그래서 앞에 픽업은 그렇고요. 브릿지 쪽에는 뭔가 파이어버드 픽업을 달게 되면 너무 브라이트해질 것 같아서 좀 빈티지스러운
험버커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예전에도 꽤 오래 사용하던 그 덩컨의 안티큐티 브릿지 험버커입니다. 일단 클린으로 들어보면 이게 험버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귀가 아프지 않은 선에서 약간 선명한 느낌이 있어서 안티큐티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여기서 여기도 이제 오버드라이브를 걸면 넥이랑 비교하면 그리고 게인을 좀 많이 사용할 때는 이제 브릿지에서 톤을 살짝 깎아서 쓰기도 하고요. 비교하기 쉬우시라고 계속 비슷한 거를 치고 있습니다. 넥 픽업.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싱글 코일에다가 이 정도 게인 걸고 조명이 많은 무대에서 연주를 하면 노이즈가 솔직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많이 거슬려서 이 픽업을 선택했는데 아직까지도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미들 픽업. 그다음에 미들과 브릿지. 여기 소리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릿지. 이 브릿지와 미들에서 클린톤도 되게 독특하거든요.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뭔가 그레치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거는 이 브릿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원래는 나사가 6개 박힌 그냥 일반적인 빈티지 트레몰로인데 걔네가 이제 세팅을 제대로 하면은 뭐 괜찮겠지만 튜닝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2포인트 브릿지에 비해서 저는 조금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스크루 트레몰로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 이런 거를 찾아보다가 슈퍼 B라는 브랜드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사진을 첨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6개의 스크루가 있는 거에서 4개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새들이 있는 부분 이 사이에 아주 얇은 철판 같은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어주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휘었다 펴졌다 하면서 이 트레몰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사 4개가 박혀있는 부분이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트레몰로보다 튜닝 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한 그런 브릿지인 것 같습니다. 또 헤드머신도 락킹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뭐 딱히 바꾼 사항은 없고 가장 많이 바뀐 게 이제 픽업이 많이 바뀌었고
물론 소리도 아예 다른 기타가 됐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스탠다드한 스트랫을 사셔서 뭐 여러 가지 픽업을 시도해봐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디파이 하는 거를 재밌어하고 또 혼자서 이렇게 조립하고 막 뜯어보고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성격이 아직도 이제 기타 치면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이 기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타들도 제가 픽업도 바꾸고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써보는 게 나쁠 건 없으니까, 그렇게 써보다가 이제 저처럼 뭔가 본인한테 정말 잘 맞고 마음에 드는 그런 걸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써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펙터들 사서 모으고 써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픽업 쪽으로 바리에이션을 주는 것도 되게 괜찮은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기타는 절대 장터에다 내놓을 순 없을 것 같고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써야 될 그런 기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과 골드의 조합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예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뭐 다른 리뷰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